동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특별한 곳에 찾아왔는데 바로 세 번째 동행인을 만나보기 위해서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와플 같은 분이에요. 아이스크림처럼 굉장히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어쩔 때는 벨기에 와플처럼 굉장히 바삭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또 와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그분께 이 와플을 만들어 드릴까 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하고 그분은 커피를 되게 좋아하다 못해 거의 매일 물처럼 마시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실 그분의 속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팬분들도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오늘 그 속마음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함께 해주실 그 형에 대해서 약간의 좀 힌트를 드리자면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운동도 좋아하고 저랑 굉장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믿고 따르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커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분이 정말 사랑하는 와플. 또 요즘에 그냥 와플 먹지 않아요. 크로플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크로플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좋다 이 프로그램. 약간 그분의 특징은 말을 굉장히 아끼고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지만 말에 굉장히 뼈가 있어요. 그래서 멤버들이 가끔 이제 그 뼈 있는 말에 뜨끔뜨끔 합니다. 아, 또 오늘의 힌트가 여기 있네요. 메이플 시럽. 다들 누군지 예상이 가시나요? 아이스크림을 올려보겠습니다. 와,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다. 네, 이렇게 와플 완성했습니다. 자, 인서트, 인서트. 어떻게 따야지? 클로즈업으로 따야지. 페이드 인. 이제 그분이 오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볼까요?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 진짜 잘 만들었다. 더보이즈의 공식 천사 세 번째 동행인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오, 저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와. 하이. 하이. 형. 근데 지금 그 아이스크림 녹기 전에 아이스크림이야? 그럼요, 형. 아. 형이 제일 좋아하는 조합. 네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진짜. 메이플 시럽도 넣고 로투스 가루도 넣고 한번 먹어 봐. 잘 먹겠습니다. 땡큐. 어때? 맛있지? 진짜 맛있지? 이거 크로플이야. 이거 다 했어, 네가? 네, 다 했어. 그거. 커피도 내리고. 그냥 파는 그 크로플인데? 그치. 아, 쉽더라고. 하나 차릴까봐. 인정. 인정? 이제 제가 준비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제곱 형 말고 한 분이 더 같이 오기로 했는데. 응? 모르세요? 좋아, 더.
고민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불량콥 씨가 같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계속 같이 오라고 했는데 네. 싫대요. 싫대요? 노잼 싸이에 있고 싶다. 노잼 싸이에 있고 싶다. 기분 좀 나빴어요. 저도 기분 좀 나빴어요. 아니 진짜 뭐라고요? 진짜 나도 기분 나빴지. 나도 포함이잖아. 아 진짜.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본대. 아 노잼 사람들 사이에서 오기 싫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대. 오케이. 그래서 요새 작곡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작곡도 이제 슬슬 영감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네. 시작은 하려고 하는데 좋아요. 옛날만큼 탁탁 바로 떠오르진 않아. 내가 그때 몇 개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아, 땡큐. 맞아요. 연습실에서 제가 몇 번 크게 들어보는데 주현이가 항상 좋다고. 난 이미 나온 곡인 줄 알았어, 몇 개는. 아, 땡큐. 너무 좋아서 앞으로의 제곡형의 또 이제 개인적인 음악 활동도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제이콥 씨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불량콥 씨와 함께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진짜 편하게. 자, 일단. 아, 그래? 이거 끼는 이상 진지하게 토크를 할 수가 없어. 일단 좋은데? 아, 좋아요? 할래? 이거 패스. 형이 보통 매 살 긍정적이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단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형이 이제 포기하려고 할 때를 봤어요. 이제 연습생 때 초반에 이제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좀 약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어요. 연습생 초창기 때 한참 뭔가 힘들어 겪고 나서 마음가짐을 딱 먹고 그 이후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맞죠? 그냥 나는 이걸 할 거야 하는 순간 그거에 대한 번복적인 후회가 없었어요. 후회는 없죠. 그래도 많이 힘들 때는 있지만 그때만큼 아니니까. 근데 무엇이 그렇게 형을 힘들게 했어요? 뭔가 춤이 제일 컸어요. 춤을 잘 춰야 되는데 내 모습과 멤버들의 모습 보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지. 이게 진짜 지금 보시는 더비분들은 말이 안 될 거라 생각할 거야.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적응을 못 했을 거예요. 춤이나 안무, 군무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안무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워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지 하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그냥 취미로 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좀 혼났죠. 네. 딱 그거 듣고 아 그러면 이제 내 가족을 위해서 버티고 하자 하고 나서는 네, 좀 덜 힘들었어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때 이겨낸 거예요? 네, 왜냐면 사실 큰 마음 먹고 한국 왔고 가족도 이제 보내줬고 근데 한 달도 안 된 시간을 포기하려고 하고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이것조차도 포기해버리면 나는 뭔가 인생 살면서 제대로 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뭘 못하면 안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형이 이제 처음에 이제 춤 한번 쳐보라고 했을 때 저희 회사분께서 글로벌 오디션 때 캐나다 박수를 쳤다면서요? 예, 박수. 이제 춤을 출 줄 모르니까 이게 그래도 뭐 이렇게 쳤죠. 네, 이렇게 리듬 타면서? 네, 나 아마 그거 보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박자감이 있는지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중엔 괜찮았는데 초반에 되게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나 있었을 때도 한번 그게 맞아요. 제가 연습생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나름 왜 이제 내 친구들처럼 일방적으로 학교 생활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놀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엄청 컸어요. 제가 또 사춘기가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왜 남들과 다르지? 이런 생각이 엄청 컸어. 그래서 연습이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솔직히 그때. 그래서 그때 탈출구로 나는 그걸 뭘 할까?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 제가 꿈이 파일럿이었잖아요. 지금이랑 늦지 않았으니까 파일럿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그 비행 학교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네. 그 외국에 있는. 그래서 최고형한테 최고형한테 형 이것 좀 해석해달라고. 그렇죠. 사실 막아야 되는 건데 저는 진지하게 도와주고 있고. 네. 아 그래. 네 꿈 향해 도와줄게.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그 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 보냈어? 네 보냈어요. 그렇게 되게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잘 버티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또 동행인으로서 천재 피드로서 yes.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질문 끝났어. 오 좋아요. 전 시간 많아요. 이렇게 네 이런 과정을 또 겪고 더보이즈가 되었고 더보이즈에선 공식 천사로 좀 불리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제고평이 가장 좀 화나고 짜증나는 순간은 언제인지 나 왠지 뭔지 알 것 같아. 자기 자신한테 하니까? 그게 제일 많죠. 화날 때는 뭐 할 때 만족 못 할 때 이럴 때 제일 화나지만 티는 잘 안 내지만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사실 저는 안 주려고 되게 노력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멤버들도 가끔씩 사실 뭐 실수하잖아요. 그럴 때 좀 화나지만 근데 되게 참는 스타일이라 표현하진 않는 그럴 때가 좀 있어. 근데 누구나 다 그렇죠. 그쵸?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그럴 때가 없으면 네. 그래서 네.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불량컵 씨랑은 어떤 사이예요? 자주 보진 않아요. 네. 그쵸 자주 안 보죠. 어쩔 때 한 네. 번씩 나오는 네네 근데 옛날 말한 것처럼 불량콥이 불량 따는 콥인 줄 알고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 나 재밌구나. 나 좀 불량 따는구나. 아니에요, 형.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친하지 않아서 저도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몇 번 봤습니다. 네. 멤버들은 저보다 잘 알 거예요. 제가 불량콥 될 때 저도 잘 모르거든요. 네. 연습실에 제가 한번 엄청 화난 적이 있는데 멤버들한테 언제요? 이제 저희 연습해야 되는데 얘기 나누고 이제 힘드니까 연습이 진행이 안 되고 해서 그때 한번 아 이건 안 되겠다 부반장으로서 뭐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많이 화를 냈어요. 멤버들은 어떻게 느껴졌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많이 화났었어요. 아마 그때 상인이 형 없었어요. 아 진짜? 내가 얘기 안 하면 좀 큰일 나겠다 해서 했죠. 근데 역시 저랑 안 맞아요. 사실 저도 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비슷해 나랑 성격이요? 아니, 그렇죠. 화날 때도 저 화나면 무서워요. 나도 화나면 무서워. 근데 이게 말투가 너무 착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형도 나 화나면 제일 안 무서운 순위 1등을 뽑았잖아. 저는 화를 내본 적이 진짜 없어요. 화가 나는 선이 되게 좀 임계치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높은 것 같아요. 약간 또 솔직히 약간 아 화 내면 뭐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좋게 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치. 형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고민? 있긴 한데 부상을 좀 입었는데 빨리 다시 멤버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사실 뭐 지금 아프진 않은데 다시 시작해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언제쯤이면 진짜 근데 어쨌든 최대한 낫고 하는 게 그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더보이즈의 제곡 말고 인간 배준영의 개인적인 꿈이나 꿈 목표 토론토에서 한번 멤버들이랑 콘서트를 제대로 해보고 싶고 진짜 재밌겠다. 이제 그 콘서트에 제 친구들 다 가족들이랑 초대해서 멋진 무대를 해보고 싶고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를 챙겨봤는데 언젠간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가수가 되고 나서 그게 더 사실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언젠간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컨텐츠, 개인 컨텐츠. 네. 제가 이제 동행에 출연하는 멤버들마다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저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과 지금 현인상. 아, 일단은 저는 저부터 얘기해도 돼요? 아, 네. 기억나요? 캐나다에서 한 명이 온다,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우리가 연습 시간이 돼서 다 같이 모여 있어서 단체 인사를 한번 하는데 마침 기타를 메고 있었으니까 회사 분께서 이제 기타를 한번 보여달라 어쨌든 했죠? 근데 하자마자 바로 삑살이 나고 너무 긴장해서 목도 못 풀었어요. 네, 막 엄청 잘하고 막 그러면 거리감이 그대로 유지가 됐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형이 그렇게 해가지고 웃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시킬 줄 몰랐는데 갑자기 그냥 딱 그 순간 알아차렸어요. 와, 좋은 사람이다, 좋은 형이다. 지연이는 되게 조용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맞아요. 많이 안 나누고 이름도 일주일 정도 걸렸어 외우기. 멤버들 많기도 하고 한국 이름 갑자기 외워야 되니까 뭐 물어보고 싶은데 이름을 모르니까 난 기다려 멤버들이 너 부를 때까지. 그래서 와, 아니, 너뿐만 아니었어 이게. 아, 그래? 그럼 누가? 주연아 이러면 아 주연이구나 외우고 아, 주연아 하면서 뭐 이렇게. 지금은 뭐 더보이즈 메인 댄서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 그냥 퍼포머? 더보이즈에 진짜 필요한 퍼포머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진짜 잘 이끌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따뜻하고 재밌고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제일 재밌어요 저희는. 저희가 맞아요. 사실 저희가 제일 재밌어요. 네. 더보이즈 멤버 중에서. 맞아요. 제코 표현을 했을 때 되게 일단 저는 편하고 되게 하는 것들이 되게 잘 맞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도 그렇고 운동, 게임, 뭐 농구 좋아하는 노래, 뭐 팝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춤, 그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코비 형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오늘 맛있게 드셨어요? 음식도 맛있었는데 그냥 이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하지만 아직 몇 가지 남은 게 있어. 몇 가지 공통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제가 오프닝 때 제이콥 씨를 와플 같은 동행인이다 라고 소개했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왜냐면 와플 두 개 먹었기 때문에 저는 와플. 맞아요. 아니 오늘 오기 전에 와플을 이미 먹었대. 근데 그거 좀 로터스 와플이어서. 형 로터스가루 뿌린 거예요. 그게 로터스가루. 네? 네.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저 로터스 와플이 최애 와플이어서. 드세요. 내가 왜 형을 와플 같은 동행인이라고 소개를 했냐면요. 이제 어쨌든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또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와플처럼 좀 바삭하고 힘이 있고 좀 이렇게 든든한 그런 느낌이라서 와플 같은 제이콥 형이라고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네. 갑자기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갑자기 주연이 연습생 때 더보이즈 바게트 주연이가 생각나네요. 속은 부드럽지만 겉은 딱딱. 아, 겉은 딱딱하지만 속은 부드러워. 나는 뭐 대나무였나? 형은 대나무. 형은 대나무. 이제 제이콥 씨에게 저 이주연은 어떤 사람인가요? 만나서 참 운이 좋다라는 생각 들게 하는 사람이고. 아, 감사합니다. 그냥 오래오래 함께 하면 좋을 사람일 것 같아요. 제이콥 형은 정말 진짜 오래오래 앞으로 저와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냥 30년 후에도 뭔가 그냥 잘 지냈어? 이러면서 한판 할래? 농구 한판 할까? 농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형한테. 동행 이행시. 이행시 잘해. 진짜? 기대해봐도 돼요? 근데 이거 재밌게 해야 되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 동 동생 주연이와 주연이와 네. 행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했어요. 네, 이주연의 동행 세 번째 시간
잽코 편과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은 시작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고, 크로플 그리고 커피 딱 제가 좋아하는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 이렇게 주연이랑 오랜만에 얘기 나눠보고 하니까 되게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불량컵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아마 좀 이따가 올 거예요. 아, 오케이.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고평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식 인사. 알죠? 형 이미 봤죠? 아, 알고 있죠. 아, 역시. 네. 자,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화도 같이 걸을래? 안녕. 바이바이.